네, 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오늘도 멋진 케자 난타복 준비했습니다. 이 난타복은 허리띠 한글을 준비를 했는데요. 허리띠에 한글을 이렇게 네 가닥으로 해서 붙여드렸습니다. 허리띠를 좀 강조를 했고요. 몸에는 이렇게 또 패치, 예술미가 넘치는 꽃 패치 이렇게 준비해드렸고, 가슴판에 보석을 마구 좀 붙여드렸습니다. 한쪽은 붙였고, 한쪽은 좀안 붙였는데, 조금 언밸런스 느낌 들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치마는 랩으로 둘러 입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. 허리는 뒤에서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바지는 통바지로 넓은 치마처럼 입을 수 있는 통바지로 준비를 했고요. 팔은, 시폰팔로 이렇게 좀 넓은 통으로 해서 흔들릴 수 있도록 난타 북채에 걸리지 않도록 한 7부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. 목네크 라인을 이렇게 스판으로 해서, 보석을 좀 붙여드렸고요. 몸판은 스판으로 입기 편한 그런 활동성 있는 그런 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뒤에는 자크를 넣어서 화장품이 좀 묻지 않도록 이렇게 등 쪽에 자크를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. 등판에는 또 이렇게 패치 같이 넣어드렸고요. 허리는 묶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또 이렇게 개성 있는 케자복 한번,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